스캔들도 꽤 있었잖아요. G.O.D는. G.O.D 스캔들은 누가 제일 많이 났나요? 허영이 형이 제일 많이 났죠. 네. 그때 나도 떴구나 싶어서 기분 좋지 않았어요? 근데 솔직히 스캔들이 나면 기분이 좋아요. 네. 제가 아니요 솔직히 부러워요? 아 저도 부러워요. 아니 정말로 다들 부러워해요. 아니 진짜로. 아니 송혜교를 어떻게 한번 스캔들 나보냐고. 맞아. 근데 계상 씨하고 둘이 난 건 뭐예요? 어이 거들지 마. 이제 이미 잡았는데. 이러면 스캔들이 나요. 오. 정말로. 솔직히 뭐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동료 가슴. 우리 스캔들 한번 날보자. 당신과는 싫어요. 예. 맨날 그 무슨 합성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스물에 뽀뽀하라고. 제가 뽀뽀한 장면을. 진짜로. 그걸 딱 보는 순간. 장난이 아니구나. 심각하구나 느꼈었어요. 어제 잡아야겠다 바로. 되돌아오면 그래서 같이 안 앉아요. 떨어져 앉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방은 쓰잖아. 예. 네. 나란히 둘이 누워 잘 때도 있어요? 나란히 침대가 붙어 있어요. 그럼 다리 올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? 계상 씨가 네. 호영 씨한테. 그 호영 씨는 어떻게 해요? 저요? 네. 가만히 있어요. 왜냐면 저 사람은 자면 뭐 이게 때려도 몰라요. 제가 이렇게 형보다 항상 좀 늦게 자거든요. 네. 제가 딱 누웠는데 비행 모드 막 이러는 거예요. 그게 없는데? 정신병 아니야? 아니 아니구나. 그때 만약에 상황적으로